새로운 살림남 집인가 봐. 누구 집이지? 아, 알겠다, 알겠다. 오! 와, 집 좋다. 시프라네, 깔끔하고. 오, 샤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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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넓어?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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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씨다! 살림남 옆에 있어, 김동현! 와! 와우! UFC 10수! 요즘 예능이 많이 나오지만 원래 아주 실력이 짱인 이종 격투기 선수잖아. 아유, 강아지 진짜 강아지 머리 손질도 해주고? 살아나고 있다. 미모가 나오고 있다. 남자고 여자고 머리 스타일 중요하잖아. 맞아. 그치? 강아지는 완전 탈팔. 어? 아, 결혼한 거야, 그분이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김동현입니다. 예비 신부 송하율입니다. 어우, 미인이시네. 저와 결혼하는 저의 예비 신부는 저와 11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정말 많은 정을 쌓았던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1년이 돼서 이제는 헤어질 수 없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사귀고 혼인신고 마치고 이제 막 부부지 그럼요. 필립 씨랑 비슷하네요. 어머, 저렇게 이쁘게 신혼은 신혼이네. 그래? 나란히 앉아서 거울 먹고. 김동현 선수는 자기 앞에 있으면 늘 상대로 생각해서 그냥 손이 나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어야 돼. 위험하니까. 이게 같이 있어야 자기 편이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번 준비해. 오유. 바쁘다, 바빠. 바쁘게 사네. 하자, 어머. 오케이, 하자. 저는 이제 서울에 뭐 일이 없을 때는 항상 부산에서 훈련을 많이 해요. 10년 동안 동락하면서 훈련했던 동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에 3번씩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정말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훈련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또 이제 거기 터가 굉장히 좋은 터예요. 옛날부터 명당터로 유명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 바다가 있어서 그 터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운동도 잘 되고 그래서 항상 부산 가는 거죠. 부산에 여기 체육관인 것 같다.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 운동하는 팀이 부산에 있잖아. 그러니까 후배들이 운동하는 체육관인가 봐. 야, 진짜. 좋은데. 아이고 무서워. 아유, 저기. 아주. 무슨 일 왔어요? 고마워. 이제 결혼 날짜 드디어 정했습니다. 결혼 날짜 드디어 정했습니다. 9월 29일 낮 12시. 놀랍다 진짜. 진짜 하네요 은정이. 11년 전. 근데 지금 어째 보면 동현이가 무명일 때부터 만난 거잖아. 무명일 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났지? 그러니까요. 그때 만난 매력이 뭐였죠, 사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보고 만난 거? 진짜. 턱. 말년이 맑다. 말년이 좋다. 환상을 보자. 환상을 보는데 턱을 보고 말년이 좋다 생각하고. 정말 맞네. 그치, 흉모는 진짜. 동생이 훨씬 아깝지. 왜? 아니 얼굴 외모적으로 봐도 나는 처음부터 형수님이 아까웠어. 11년 전부터. 지금 뭔가 좀 조합이 되는 것 같아. 나 올린다. 아, 그래? 이 강한 남자와 그 약간 여성스러운. 신성한 체육관에서 지금. 공무원이 쳐다보고 있어. 공무원이 쳐다보고 있어.